주님께서는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서 주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때 내가 이미 어떠할 줄 아셨으니 내가 나 되기도 전에라 주께서 나를 위해 계획한 날수도 모두 주의 책에 기록되었도다.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매일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당신을 향한 계획과 목적은 성경과 천사들이 보게 되는 책으로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은 이 땅에서 그것을 실천시키기를 원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일과 절대적 진리가 하늘에서 당신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이야기보다 좋은 이야기를 읽게 될 것입니다. 만일 성경을 읽으면서 소망을 갖게 되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천국에서 기록된 절대적인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상황 사이에 불일치가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때 선택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당신의 상황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믿을 것인가 물으실 것입니다. 적은 나쁜 상황으로 당신이 포기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당신에게 묻고 계십니다. 당신은 똑바로 서서 승리하는 전사가 되어야 하며 하늘에서 오는 명령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지휘관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음의 저자이자 완성자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고 끝내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책에 쓰여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좋고 풍부하신 것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렵다면 다른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 괴로워하기보다는 승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영의 영역에서 말하기 시작함으로써 승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우고 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하늘의 책에 기록된 것을 믿고 선포하는 일뿐입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영역에서 역사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방문하셨을 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것이 초자연적으로 작동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케빈, 내가 영으로 기도할 때에 그 영은 하늘의 영역에서 영적인 말씀을 가져오고 있다. 그것은 너의 상황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진리이다.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은 사람의 영을 통해 인간의 입술과 혀를 통해 나옵니다. 당신의 말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방법입니다. 창조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산이 옮겨지라 라고 마음으로 믿는다면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적인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리스도 시제에서 이미 천국에 있다는 것이며 이 땅에 하늘의 것이 침략하기를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말할 때에 당신의 말은 당신 삶의 전체를 조종하는 방향타입니다. 그 말은 매우 강력합니다. 당신이 마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선포하면 그들은 비명을 지르고 사람들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당신의 말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강력한 이유는 당신의 영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악마들이 떱니다. 당신이 하늘의 모든 권위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 모든 지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당신의 책을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방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목하시도록 불렀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듣고 계십니다. 천사들도 귀를 기울입니다. 천사들은 거기 서 있습니다. 천사들은 그의 책에 쓰여진 내용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일할 수 있는 말의 선포를 받고 일합니다. 그것이 천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천사들은 당신의 책을 보고 있고 당신 옆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입과 입술에 임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고 그것이 방향타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는지만 말하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만 말해야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세상을 구성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말은 매우 강력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당신은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확신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만의 장소에서 은밀히 기도하면 천국의 분위기가 임할 것입니다. 당신은 영으로 기도하고 말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너는 말을 해야 한다. 당신이 가장 거룩한 믿음 안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분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